고3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을 때 다가오는 무게감들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곳에 오는 것도 좀 눈치도 보이고 누구한테? 주변 눈치도 보이고 고3인데 그런데 가도 되냐 막 이런 여기 뭐 술 파는 데도 아니고 대학을 가야 된다는 의무감? 저도 힘들지만 저를 보시는 부모님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엄마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성적이 안 나와서 제가 속상해하고 있을 때 엄마가 다그치시기도 하지만 엄마는 속으로 속이 상한다고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속으로 속이 상하는데 말을 했어요? 네. 혜인이 얘기 듣고 하시고 싶은 말씀? 그냥 저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결과와 전혀 관계없이? 네.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그냥 뭐 대학 못 가도 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마음은 속상하겠지만 그거는 잠시일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좀 씁쓸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들이 다 자기 자녀가 어릴 때는 다 영재 같고 서울대 연고대 다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서울대 연고대 은연중에 굉장한 압박이 또 들어갔네요. 엄마의 원하는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네 서울대 연고대 맞아요. 서울대 연고대 다 바라죠. 네 지금 교도소 독방에 있는 비율로 보면 서울대 연고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서울대 연고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기여한 바도 뭐 높지만 그 점은 그냥 A씨 부담 괜히 또 이런 거 기사 앞머리만 내지 마세요. 김제동 서울대 연고대 정면 비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사실관계를